소고기 편채하고 봄참외가 껍질이 얇고 좀 단단하고 해서 그 파파야 대신에 참외를 써서 쏨땀을 만들 거예요. 자, 소고기는 오늘 그 타닥기처럼 팬에 한번 굽고 볏짚으로 훈연을 해서 향을 입힐 거예요. 이건 나중에 다른 요리 쓸 때 하면 좋고, 그 감칠맛이 잘 올라오게 하려면 기름을 먼저 바르고 소금, 후추, 간을 하는 게 좋아요. 접시에다 기름을 좀 뿌리고 여기에서 롤링을 해줍니다. 타닥기 할 때는 팬에다 하지 말고 고기에다 기름 하시고요. 이 위에다가 소금, 후추. 고기가 두꺼울 때는 소금, 후추를 좀 넉넉히 해줘야 돼요. 안쪽에는 간이 배지 않기 때문에. 후추도 흰후추 가루로 해서 좀 넉넉하게. 쏨땀의 기본 양념은 마늘 다진 것도 좋고 생강 다진 거 같이 섞어 쓰셔도 되는데 일단 마늘 다진 거. 설탕 좀 넣고요. 청고추, 홍고추도 좀 넣고요. 작은 사이즈로 너무 곱게 다질 필요 없고요. 라임즙도 넣고요. 쏨땀 소스 기본은 진짜 단짠 단짠. 여기 바질도 좀 넣고요. 토마토 좀 넣고요. 새로 썰어 주시면 돼요. 그 팬은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서 해야 돼요. 팬이 덜 뜨거운 상태에서 고기를 넣으면 고기는 계속 익고 색깔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감칠맛이 떨어지니까 감칠맛을 잘 내려면 팬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서 구워주는 게 중요해요. 좀 풀어지지 않도록 모양을 좀 잡아주면서 구워줘요. 처음에 연기를 좀 이렇게 맞으면서 불하고 같이. 이게 그 볏짚의 연기에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나 말고 고기에 얼음물 있으면 얼음물에 한번 살짝 헹궈서 그 익는 걸 좀 멈춰주는 게 좋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편채하고 참외 쏨땀 샐러드 네, 완성입니다. 받으라고. 아니, 농담이에요, 농담.